빅앤믹스라는 브랜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1989년도에 호주에 영어배우로 유학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IMF가 나면서 그 전에 제가 여행사에서 오랫동안 7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IMF가 나면서 이제 모든 여행사들이 문을 닫을 때 저희 남편이랑 같이 뉴타운에 조그만 히카루라는 식당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올림픽을 맞아서 달링하스트에 또 세컨드 레스토랑을 오픈을 해가지고 식당을 8년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경영을 하면서 주식회사 민규라고 아실 거예요. 제 그 뭐 취리 영화서부터 무슨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난타라든지 패티김이라든지 아, 조수미 공연이라든지 전부 제 손을 거쳐서 나간 공연들입니다. 제가 그 뒤에서 그 공연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면서 민교에서 공연 기획을 하면서 또 세 번째로 제 IMA라는 회사의 리크루팅과 아, 한국 학생들을 호주에 데려와서 하는 교육을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많은 일을 하면서 아, 살다가 아, 2012년에 7월에 제가 옥타의 무역스쿨을 갔습니다. 이 무역스쿨이 제 인생을 바꿔놨는데요. 아,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난 너무 우물안에 개구리였구나. 세계가 이렇게 큰데 호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고 너무 자만하고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저우에 옷을 생산하는 친구랑 함께 저는 패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패션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20년의 경력을 갖고 옷을 만드는 친구랑 20년의 세일즈 경력을 가진 세일즈랩 두 명을 고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의 멋진 쇼룸을 내가지고 아, 그동안 모아놓은 돈들을 다 들여서 스타트업을 했습니다. 뭐 저는 21년째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업종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 스타트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패션은 이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보시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하십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2012년 아, 시작하면서 무역스쿨을 끝내고 11월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포부 크게 몇 컨테이너의 물건을 그냥 막 가져왔습니다. 호주도 사람들이 옷을 사 입으니까 분명히 우리 최고로 잘 만들고 이쁘고 싸고 안 나갈 이유가 없다.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옷을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살지 그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팝업샵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아, 시티에서 하고 있는 팝업샵이고요. 유니크 앤 믹스, 아, 버우드에서도 했고요. 캠시에서도 했고요. 브룩베일 하고 있고요. 뱅크스타운에서도 했고요. 로즈랜드, 애쉬필드, 칼링포드 코트, 메릭빌 메트로, 리드컴, 아, 헌터밸리, 버크넷 포인트, 로얄 랜드윅, 디와이, 맨리, 애쉬필드. 아, 그러면서 제가 3년, 4년 동안 아, 28개의 팝업샵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팝업샵이 뭐지? 그건 제가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 많은 비용을 내고 옷을 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옷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보기 위해서 단기 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달 해보고 한 달 안 돼. 두 달 해보고 안 되면 빨리 나오는 거죠. 그런 계약이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 5년 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28개의 단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굉장히 많은 전시회에 나갔었습니다. 뭐 유니크 앤 믹스라는 이름으로 시드니 전시회도 나갔었고 미국 전시회도 그 유명하다는 코트리 쇼에도 유니크 앤 믹스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또 프로젝트 쇼에도 유니크 앤 믹스라는 돈으로 저희가 계속 중국 공장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사실은 유니크 앤 믹스를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뭐 사는 게 편안해지다 보니까 좀 더 크게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뭐 벨리걸 같이 150개도 하는데 나도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샵을 내서 교민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그분들이 혼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면 제가 그 옷을 계속 제공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50개를 목표로 삼아서
사실은 유니켓 믹스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환경이요, 너무 어려워요. 호주가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번에 투자하는 마이큐브라는 비즈니스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 중에 아마 이런 식으로 장사에 경험을 쌓아도 되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5분 남았습니까? 아, 뭐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호주에서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렌트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아시잖아요. 18불 92센트, 세금도 비싸고 상품 비용도 비싸고 인구도 낮아요. 땅은 또 왜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창업 시장 전에 필요한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무엇을 팔 것인가도 알아야 되고, 아, 창업할 때 뭐 변호사비도 들어가고 뭐 본드도 들어가고 직원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샵 하나 50만불, 35만불, 30만불, 50만불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커피샵 하나 내는데도 30만불, 50만불이 기본이거든요. 매장 오픈한 다음에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마이큐브는 일단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비싼 데에다가 샵을 구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빌리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상품도 만약에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큰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한 박스 정도의 구매를 하셔서 마이큐브를 빌리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모든 게 컴퓨터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마타 샵이 다음 주에 오픈을 하거든요. 파라마타에서 누군가 물건을 구매를 하면 그 스캔과 동시에 본인의 핸드폰으로 뜹니다. 어느 샵에서 얼마짜리 물건이 언제 팔렸습니다. 본인이 일주일 동안 뭐가 어떻게 팔렸는지, 한 달에 어떻게 팔렸는지, 그리고 그 매장은 본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들이 가셔서 그 매장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판매 현황도 보고 있고 주단위, 월단위로 어떤 게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만약에 물건이 안 팔렸다, 안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안 팔린다고 물건을 다 빼면 안 되고요. 일단 가격을 좀 내려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애들이 좋아하는 마긴 30% 다운, 가셔서 일일이 바코드를 바꾸실 필요가 없죠. 그냥 컴퓨터에서 바꿔버리시면 나갈 때 스캔할 때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판매가 저조할 때는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창업 대상은 직장인, 주부, 차세대, 학생, 비경험자, 영어 필요 없고 나이 제한 없고, 나이가 70대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이템들 보여드릴게요. 이런 손으로 만든 아이템들.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창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영어가 안 되는 분들한테 경험을, 왜냐면 계약 하나 하셔도요, 굉장히 많은 컨트랙트가 옵니다. 그거 다 일일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뭐 홍 변호사님 굉장히 비싼 변호사님이긴 하신데 굉장히 똑똑하세요. 네, 제가 6년 동안 유통을 하면서 한 경험은 장사는 경험입니다. 뭐가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본인이 직접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처음부터 50만불 들여서 샵을 내신다, 잠 못 주무세요. 어떻게 주무실 거예요? 내 집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물론 이걸 시작한 사람은 대만분이십니다. 하지만 대만분이시지만 그분의 본업은 피지오테라피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업에 투자하게 한 거는 저는 저희 한국 교민들을 돕고 싶습니다. 김미경 씨가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좋은 호주 땅에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럭키하십니다. 운이 좋으십니다. 그 운값을 사회에 환원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그 운에 배채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이나 제가 옥타의 지회장으로 봉사하는 일이 제 운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호주 통계에 의하면 창업 시 2년 내 97%의 회사가 사라집니다. 오직 3%만 남습니다. 그 3%도 똑같이 2년 후에 적용이 됩니다. 제 모토는 People with passion can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자, 제가 아주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가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저는 저의 행복이고 그리고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패션을 가지고, 물론 상황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아, 이런 opportunity가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